저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에요, 형. 요즘 회식에서는 돼지고기가 좋고 혼자 먹을 때는 소고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소고기 하겠습니다. 여행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국내 여행은 어렸을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서 해외여행은 카리스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도 한 살 더 먹을 거니까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멋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취가 좋습니다. 남극에서 한 달. 더운 건 추운 것보다 못 참는 것 같습니다. 저녁형 인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춤은 좋지만 제가 가수란 직업이기 때문에 노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설픈 사투리고 어설픈 표준어가 됐기 때문에 연기국어가 됐습니다. 사준어를 선택하겠습니다. 장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지만 전 그래도 영화를 선택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반지의 제왕을 종주행했습니다. 저는 밀가루를 끊겠습니다. 이건 좀 쉽네요. 휴대폰은 포기 못하죠. 휴대폰 없이 살기 저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에요, 형. 부먹하면 화가 날 뻔합니다. 전 찍먹 선택하겠습니다. 매운 라면이면 계란을 안 넣고요. 순한 라면이면 계란을 넣어요, 오히려. 안 넣는다. 요즘 좀 많이 달라졌는데 날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. 날개가 꼬리 쪽이더라고요. 꼬리부터네요. 사실 치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콜라 선택하겠습니다. 스파이더 센스를 가지고 싶고요. 해박한 지식을 갖고 싶고요. 5톤짜리 트럭을 벤치프레스 할 수 있는 괴력을 갖고 싶고요. 신축성을 합정동 쪽에 양푼이 순두부찌개였나? 부대찌개였나? 그런 데 파는 곳이 있는데 위치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잘 즐기고 있습니다. 최근에 촬영했던 런닝맨 삼행시 아예 이름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재석이 형님이 세찬이 형님한테 야 넌 세상새 반찬 찬이냐? 이래가지고 너무 웃겼습니다. 제가 하니까 별로 안 웃기네. Hey, don't even worry about it. 의외로 제가 게임 하는 것보다는 소설도 좋아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게임 개발 쪽으로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싶네요. 저의 미니 앨범 사연이 대단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에요. 그 프로젝트를 정말 완벽하게 끝내고 싶고요.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로 좋은 무대, 좋은 곡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곡, 제 무대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